코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렌트카를 한번 알아보러 갑니다. 우럼으로 닉산 오토렌트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나왔잖아. 뭔 일이래? 안 되지. 큰일 나지. 자, 우리가 3일 동안 들은 써니. 이거 만땅으로 넣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서 갖다 줘야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저거. 이거는 이거. 브레이트. 뒤에 깜빡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얘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나? 나는 185. 출발. 수루 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수루 가기 전에 빙은 싱크홀이라고 있다고요. 자, 갈까요? Go, let's go. 야,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 사이드를 빠지겠습니다. 야, 엄마 120일 넘었어. 진짜? 응. 아니, 지금 내려왔어. 간혹 봐줘야 돼. 엄마도 모르게. 환호선이 그렇게 적으면 어떡해. 여기 많이 이어. 트리오를 했네. 트리오. 이렇게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비가 없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같으면 그 부산에 갔다 오려고 해도 한 몇만 원이 드는데 톨게이트 비가. 길을 너무 잘 닦아놨어. 아,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주차장에 주차비도 안 받는데 또 관광지에 관광료도 없네. 오만 정말 겨울에 날씨도 너무 좋고 겨울에 보기 좋은 나라.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돼. 와, 너무 멋있다. 조금 붙어있었거든요. 붙어있네. 발바닥에 얼마나 많이 열 마리 좀 몰려준 거 봤어? 너 뒤꿈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까먹지? 너 거꾸로 먹는 거야? 엄마 여기로 까서 먹는 모양이지. 거야. 이게 바나나 여기, 모양이지. 아니야, 이게 까라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야. 어머, 뭐 까라고 잡고 먹는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거기 깔았고 그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협곡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과연 또 예쁜 곳이 나타난다고 하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와, 여기 예쁘다. 너무한 것 같아. 이런 트레킹인지 몰랐지. 차가워. 이만 싱크홀이 훨씬 어른들이 놀기가 좋고, 여기는 가족끼리 어린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서 노는데요. 중동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볶음밥에 생선이나 소고기를 올려서. 도착해서 숙소 구하고 지금 또 까르푸에 가서 만나는 거 사갖고 오려고 합니다. 저 안에 있는 거, 저 안에 끝까지 있는 것 같아. 까르푸가 저 끝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